네 지분을 나한테 넘기겠다고? 예지 엄마 살 집만 사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대. 그래서 네 지분 팔아서 백춘미 집 사주자고? 백춘미한테 사주는 게 아니라 당신 딸 예지 사주는 거지. 네가 왜? 그 여자가 자꾸 나 괴롭히는 거 너무 끔찍하고 또... 또? 예지 집도 없이 저게 뭐야. 어른들 못 볼 꼴이나 보고 다니고. 내색 안 해도 전화할 때 받은 상처 평생 가요. 전화할 때 받은 상처? 네 얘기냐? 이모한테 말 안 하고 팔 수 있는 거죠? 그럼! 네가 미성년자도 아닌데. 필요한 서류 알려줘요. 나 갈게. 그래. 어, 조심히 가. 어, 살펴가. 어, 조심해. 어. 가. 와, 이거 실화냐? 뭐가요? 최석영이 자기 집은 나한테 넘기겠대. 아, 왜요? 내 전처 집 사주라고. 완전 천사 아니냐? 아, 천사도 바람처럼? 이걸 그냥 확... 나 잠깐 바람핀 거 까먹었었는데... 잊으시오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대체 오빠한테 할 얘기가 뭔데? 회장님, 여기 이 사람이 은수유 아버지입니다. 어, 근데 무슨 일로? 듣자니 이댁 아드님과 우리 소유가 혼담이 오고 간다고요? 어머 얘, 너 그 얘기하러 온 거야? 아니, 설마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야, 뭐야? 지 엄마 죽고 없는데 당연히 내가 엄마 노릇 해야지. 뭐? 엄마 노릇? 넌 대체 양심이라는 게 없니?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? 아, 네가 은소윤의 파탄낸 원흉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해? 이봐요, 은재만 씨. 얘는 원래 양심이 없는 애라고 쳐요. 아니, 나이 살 드신 분이 어떻게 여기를 와요? 아니, 혼사라는 게 집안과 집안 문제인데 당연히 제가 애비 노릇을 해야죠. 어머, 내가 그쪽 가족사를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? 언니는 좀 빠져.